지금 민생고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용 이제 아까 신용카드 이야기는 신용카드 지금 돈도 못 빌려요. 금리가 신용카드 금리가 17%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금리를 풀어주겠대요. 네. 20%로 최고 금리 문제점 낮춰놨는데 그 이상 받으면 폭니다. 그것을 풀어주겠답니다. 27.9%까지 됐거든 법률에 해서 네. 시행령은 20% 됐고 이걸 네. 27.9%까지 풀어주겠다는 거니까 아예 돈 빌려주는 놈들만 이제 대부업자들 예 대부업자들하고 금융기관만 이제 제2금융권만 네, 살판나게 살판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서민이 돈을 못 빌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핑계를 대요. 아니 그러면 대부업체마저 거절한 서민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막대한 자금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돈 예산인지 아세요? 휴먼예금으로 가지고 가세요. 휴먼예금. 네. 5년, 10년도 안 찾아갖고 네, 네. 나중에 돈 찾아달라는 CEO 소멸된 돈들 있잖아요. 그래서 휴먼예금 찾아라고 제가 어카운트 인포 앱도 알려드린 거. 어카운트 인포 앱에 가면 여러분 휴먼예금이 다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포인트가. 그거 소멸되기 전에 빨리 찾으시고. 자신들이 모르는 그 돈들이 그 짜투리 돈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엄청 있어요. 엄청. 신용카드 포인트. 네. 1년에 1조 가까이 소멸된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휴먼예금. 휴먼예금. 이걸로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으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세금도 일부 지원됐지만 그게 수천억입니다. 근데 그걸로 수천. 빌려주면 되니까 맞아요. 자, 이자율 20%를 대부업체들이 요즘 이제 서민들의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안 빌려준다. 거절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린다는 논리를 했어요. 그래서 25% 27%까지 다시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서민들만 피눈물 나는 건데 자, 그렇게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거절됐다고 예를 들면 대부업체에서 거절 증명 네. 그런 거 다 뜨잖아요. 뭐 네. 핸드폰으로 통지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하면 그때 급전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요. 본인들이 네. 사채 안 가게. 네. 그래놓고는 아 불법 사채로 내몰리니까 이자를 풀어야겠대요. 지금 신용카드자들 여러분 무이자 할부도 축소하고 있고요. 직원 자르고 있고 뭐 물론 신용카드자들은 어려움이 있겠죠. 자금 조달 금리가 김진태 사태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건데 증권사들 다 직원 자르고 있고 지금 난리입니다. 내년도에 이게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린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처참한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상 최대 그 이익을 올린 금융권에서도 예. 지금 엄청난 명예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침, 재작년에 40조, 작년에 45조, 올해 50조를 돌파할 것 같은데 이자로만. 네. 그런데 창구를 없애고 ATM기를 없애고 은행을 네. 없애고 1층이었던 걸 2층, 3층으로 올리고 네. 직원을 잘라갖고 창구에 가시면요. 제가 요즘에 창구 가보면 창구에서 직원, 30분 막 기다려요. 직원 만나기 어렵고요. 예, 평일에도 진짜 네. 30, 40분 기본이죠. 그리고 예. 직장인들이 은행 갈 때 네. 반차 쓰고 간다고 그래요. 어차피 가야 1시간 가는 기본, 시간 오는 기본, 시간 기본이 그러니까 심지어 기다리는 시간 1시간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권이 그런 식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그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나물나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명예퇴직으로 또 명퇴금 지금 명퇴야 너 지금이라도 한 최소한 그렇죠. 1, 2억씩 돈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3, 40대를 지금 예. 내보내요. 그런데 은행권이 그 정도면 이제 지금 제조업이나 다른 업체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용 지금 불안뿐만 아니라 해고가 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제 경제 전망이 네. IMF급으로 네, 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1.6%급으로 지금 맞습니다. 전망되고 네. 고용이 올해 80만 명 늘어난 내년에는 10만 명? 맞아요. 1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안 늘어나는 꼴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초부터 야 정말 죽겠다. 근데 임금은 안 올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물가는 최소 10여 수백만 원. 게다가 여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부담인데 거기다가 의료보험 보장성을 축소해서 이제 MRI 찍을 때 돈 폭등 엄청 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막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다 지금 건보료, 국민연금 같은 계속 다 엄청 올리고 있고 아니 뭐 불가피하게 올리는 면도 있지만 네, 네.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세 올라가 아 도시가스가 제일 재밌어요. 김종직 기자님도 보셨다 그랬죠 아파트에 네. 요금 많이 올라가니 놀라지 마십시오 안내도 있잖아. 네. 지금 사실 다 그 아파트 관리비 오면 다 관리비가 오피스텔이나 다 관리비가 떼었다는 거예요. 관리비도 가스비가 한 50% 올랐어요. 가스비하고 전기요금이 뛰니까 네. 뛰고 그다음에 이 웃기는 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원룸이나 다 관리비를 임대를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네. 관리비가 편법을 올리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네. 그럼 정부가 그런 거 예를 들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빨리 못 올리게 5% 그러니까. 상한을 빨리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임금이 안 오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그 고정비 있잖아요. 고정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은 감소하는 거고. 아니, 최소 몇 최소 퍼센트에서 몇십 퍼센트가 맞습니다. 삭감된 겁니다. 거의 한 10% 이상 삭감됐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내년도 소비를 더 줄이겠죠? 더 줄이죠. 그럼 내 지금 무역 수지도 9개월 연속 적자이고 적자. 수출도 내년에도 둔화될 텐데 네. 거기에다가 내수 극심한 침체되면 정말 어제 언론이 아예 나오더라고요. MBC 기업이 L자형 공포로 간다. 네. 스테이플레이션 간다 네, 이제. 네, 네. 지금 이 국면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런 이번에 그 예산안 처리하는 것도 보셨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더 이를 때일수록 더 중요하고 그렇죠. 정부의 재정이 그나마 그나마 마지막 국민의 그 보루가 돼야 되는 측면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각자 자신들 예산 내지는 정권의 예. 입맛에 입맞춤 맞는 그 예산에 윤핵관들은 예산 엄청 늘렸던데요. 그러니까요. 와, 국민들한테는 뭐 민생 복지 뭐 임대주택이나 다 깎고 그러니까요. 고통을 감내려놓고 전기세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뭐 이제 택시 할증 요금도 지금 밤에 타시면 만원 더 나옵니다. 맞아요. 이제 더 나와요. 이렇게 막 그리고 지금 오세훈 나서서 지하철 요금 지하철 올리겠다고 올린다고 경고하고 했죠. 협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 예산을 엄청 늘렸더군요. 몇십원 몇백억씩 늘리고 네. 결국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도 일부 관철시키고 종부세라든지 대기업 법인세들 네, 인하시키고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돈들을 그대로 걷어서 서민 중산층에 줘가지고 지역화폐라도 네. 주고 네. 신용카드 포인트라도 줘가지고 소비 포인트라도 줘가지고 그걸로 생필품이라도 사게 만들면 네. 그나마 동네 경제, 지역 경제, 자영업 경제, 중소상공인 경제라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중소기업 경제라도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의료보험 보장세를 강화해서 의료비라도 좀 지출을 줄여주게 하든지요, 교통비라도 좀 깎아주든지요. 민주당이 제출한 교통비 연말을 50% 환급해주는 법안은 아예 반대해갖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논의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와 정말 더더군다나 또 중요 상임위는 또 국민의힘이 다 잡고 있어서 법사위부터 해서 예. 뭐 아예 그냥 엄두도 안 납니다. 이 진짜 엄중하고 이 힘든 이 시대에 참 그래도 우리 소장님은 올겨울에 정말 따뜻한 일만 하고 따뜻한 일만 하고 계세요. 정말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오늘 이제 연말이라서 조금 훈훈한 네. 뉴스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 내년도에는 집고 2년 차다. 네. 그리고 당선 1년이 곧 온다. 우리 국민들의 평가 매우 냉정해지고 엄정해질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날이 풀리면 지난주 말씀드린 2, 3월이면 네. 정말 100만 명 이상 모일 것이다. 좌우중도 합작 집회나 대응도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 보수 세력들이 서서히 반윤석열로 오고 있어요. 네. 저도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네, 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극우 폐륜 막말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은 보수가 아니다. 이번 주 12월 네. 31일 날 네. 올해 마지막 날도 그렇죠. 있죠. 마지막 날 집회에도 이제 변희재 대표랑 김용민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좌우중도 합작 방송하고 네. 좌우중도 집회를 정순회 집회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토크쇼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네. 네. 밴드 타카피 유명한 거죠. 치고 달리자라는 노래도 유명하고 아, 네. 타카피도 그분들 나오십니까? 네, 연말 이제 공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지난주 금토일보다는 덜 춥다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송구영신하는 길거리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밤에 네.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와갖고 네. 4시부터 집회해 주시고 네. 그 희망과 열기를 가지고 1월 달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하다가 2월 3월에 네. 1월 14일 날 집중 때 한 50만 집중. 찍고 네. 2월 집중 3월 집중 때 저는 이제 봄 되면 네. 100만 200만 간다고 확신합니다. 네. 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연말에 제가 이제 훈훈한 소식 하나 정리해드리면 아니, 저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학금. 송년을 하면서 네. 한 7, 80명 모여가지고 네. 장학생들 네 번째로 7명한테 7명 학생한테 300만 원 2,100만 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7명한테 5,100만 원인데 이번에 이제 2,10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죠. 7,200만 원이 7,200만 원. 내년 설날에 또 7명 하니까 이제 1억을 달성하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상반기 한 7명, 하반기 한 7명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받은 분들 중에는 그 보호 시설에 있다가 종료된 청소년도 있었어요. 아, 네. 500만 원 주고 사회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그러면 청소년 보호시설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집을 못 구하니까. 그렇죠. 거기 사는 분도 한 분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히 밝게 진짜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요것도 굉장한 미담인데 한준우 의원실하고 한 건 뭐예요?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제가 화요일마다 출연하잖아요. 네. 지금 TBS 안 이제 초토화되고 있는데 최일구 앵커만 지금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인기가 있고 그분은 또 뭐 정치적 그분은 논란에 크게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분인데요. 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사연이 접수가 된 거예요. 네. 우리 한식 뷔페인데 자영업자들 어서 오세요 손님 없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화요일 날 한 시간 동안 가수 풍금영화 제가 이제 네. 패널인데 근데 이제 이수경 한식 뷔페 고양시 덕양구에 이제 맛집이라고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 한식 뷔페집 요즘 장사는 어떠냐 그러니까 장사는 대충 되는데 네. 맛집이니까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랬더니 아니 공사에 네. 식사를 한밭집처럼 제공을 한 거예요. 아, 네. 정말 몇 달 동안 그래서 못 받은 돈이 무려 4,7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 공사 현장의 핫바짐처럼. 근데 그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네. 건설 회사가 돈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런 집 그런 그런 공사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지역구가 고양시 덕안구래요. 무슨 동이냐? 보니까 한준호원 지역구인 거예요. 민주당 한준호원. 네. 한준호원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요거 같이 해결합시다. 한준호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업체에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발주한 데가 고양시 교육지원청이었던 거예요. 마침 광급공사였던 거예요. 발주처가. 그럼 더더욱이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저 경기도 교육청, 고양시 교육지원청도 나서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사를 이제 하도급 맡은. 도구 없애. 위탁을 맡은 네. 도구를 한데도 연락을 하고 네. 저는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그다음에 이수경 부패 사장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상황 체크하고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처음에 2,500 입금되고 2,100 얼마가 입금이 안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드디어 4,700만 다 입금이 된 거예요. 야. 사장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민생경제 후원하시다 계좌 알려달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분들 후원 안 받습니다. 제 주변에 제 부자 친구들이 저한테 후원해 주는 건 받지만 네.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본인은 4천 못 받을 뻔한 4,700 받았으니까 어떻게 돕기 쉽다는데 그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제가 받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이게 저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로 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챙겨야 돼요. 그다음에 TBS 오세훈 시장 TBS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해서 방송에서 직접 사연 접수하고 그걸 직접 해결까지 해주는 방송이에요. 네. 예산을 내자르고 그게 시민방송이죠. 네. 정말 네. 시민방송 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내 몰아냅니까? 직원들 월급도 깎아버리려 합니까? 네. 정말 당신들 너무 비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열하고 그거를 지금 권력이 그 얼마나 간다고? 아니 원래 정권 아니 정부 내지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지금 우리 안진호 소장이 하고 계시네. 장학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씨나 국가가 꿈수들 발굴해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아 예. 그래서 드림스폰 정보를 또 드리는 거 우리 애청자들에게. 제 번호는 010-2279-4251. 억울한 거 답답한 일이 전화 있으면 주십시오. 전화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학금이 필요하다. 부모님이든 당사자든. 네. 그러면 드림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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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후원한다는 뜻이에요. 드림스폰에 가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장학금 정보가 수천 개 장학금 정보가. 그래서 지금 장학금 모으는 데 있잖아요. 장학생 네. 또 네. 있어요. 아. 아람사 꿈에서 청년 장학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네. 이제 우리 마무리가 된 거고 7명. 300만 2,100만 원. 좋은 정보네요. 예, 이거 정말 좋은 정보. 드림스폰. 네. 꼭 들어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아마 분명히 아마 그 해당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잘 모르시고 네. 그거를 신청을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네. 장학제도가 대학생들 뭐 국가장학금만 있다. 네. 뭐 이공계 우수학생 장학금만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근로장 그 외에도 맞아요, 맞아요. 대학생을 도와주는 무슨 향토장학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전남 지역, 경북 지역 맞아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고 네. 어느 기업이 예를 들면 저소득 어느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현대다. 현대 부르청소년 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기업 지자체, 그다음에 무슨 복지재단, 네네네. 나눔재단, 네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저희 같은 조그만 NGO까지 장학금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드림스폰. 드림스폰. 이거 알아놓으시면 실제 제가 이거 매불쇼에서 말해드렸더니 너무 고맙다. 나 신청했다. 아직 이제 저기 합격했는지는 알았지만 네. 이렇게 신청하는 것만은 어디냐. 그럼요. 네. 이런 거.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네. 살잖아. 그리고 네. 제가 또 찐경제니까 또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미담이라보다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청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몇 년 네. 전부터 했어요. 샤피라고. 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제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네. 1년 동안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거의 시켜줘요 그냥. 2년제 전문대나 4년제 일반대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1년 학비를 그냥 다 대주는군요. 1년 학비 무상이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아이고. 그것도 무상으로요. 아이고. 근데 만약에 서울에만 있으면 또 주거비가 발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전국 6군데인가 골고루 캠퍼스가 있어요. 강제도 부산도 그런 식으로. 좋네요. 샤피 치면 홈페이지 연결돼요. 샤피,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그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전히 오너 리스크가 뭐 그렇죠. 뭐 재벌집 네. 막내아들 유행하던데 네. 그게 아마 순양이 삼성이랑 비슷하던데요. 거의 그 스토리가 다 삼성이죠. 네. 제가 참여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네. 일가들 문제도 나오고 막 물산도 네. 나오고 막 네, 장난 아니던데 네. 어쨌든 그래도 삼성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네. 오너 리스크도 좀 줄어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감시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그래도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1년 동안 네. 우리가 반도체는 소프트웨어나 핸드폰은 앞으로 대한민국 계속 먹고 살아야 될 건데 네. 그걸 무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요. 특히 아유. 가난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 좋... 네.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아이고. 근데 몰라서 이용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냐면요. 상하 하반기에 네. 무려 1,500명 가까이 뽑아요. 1,500명이요? 네. 아이고. 역삼동에 캠퍼스가 있는데요. 건물 자체가 캠퍼스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삼성전자가 진짜 잘하는 그러니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는 거네. 예. 제가 뭐 대표적인 삼성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견제하는 사람이지만 네. 우리가 근데 앞으로 저는 정치나 세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잘한 건 잘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 네. 보내줘야 됩니다. 네. 삼성한테 제가 오히려 그런 제안도 했어요. 더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4년제 재학 중이나 졸업생들 위주로 뽑거든요. 네. 아니 전문대나 그렇죠. 그다음에 대학을 여러 가지로 안 갔거나 못 간 고졸 청년들, 네, 조졸 청년들하고 여기도 또 뽑자. 네. 이건 제가 삼성에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는 거야. 삼성전자 샤피에서도. 그러니까 요 정보도 제가 하나 드려요. 메모해 놨다가요, 여러분. 지금 하반기 공모는 끝났어요. 네, 확인해 보니까. 근데 내년 상반기에 또 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럼 주변에 지금 취직 걱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부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그렇지, 맞아요. 또 이게 또 좋은 게 그걸 받으면서도 국가에서 그 신청하는 기술 교육하는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할 수 있고 중국에서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건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가 민간 대기업 알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본인의 훈련 수당은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네. 그나마 어려운 이 그러니까요. 환경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드림스폰 네. 장학금 수천 개 장학금 정보가 있고 지금 모집적인 장학금은 딱 떠 있어요. 네. 그리고 오 우리 아이들 아들하고 맞다 우리 딸하고 맞다 우리 집하고 맞다 뭐 얼른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어떻게든 하고 싶다 네. 미래 IT 인재 되고 싶다 근데 돈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학원 갈 돈도 없다 그런 청년 많잖아요 네, 네. 고시원에 사는 청년 많고 맞아요. 샤피 삼성전자 샤피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이건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금 하반기는 뭐 교육생이 끝났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또 합니다 네. 3-4월쯤에 공지가 뜰 거예요 2-3월쯤에 5월 달인가 이렇게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고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1년 교육이. 와 이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샤피하고 드림스폰. 예. 오늘 정말 오늘 이 정보 드리려고. 아 우리 소장님이 예. 정말 알짜 예. 그다음에 진짜 정보. 아 그리고 제가 투쟁하고 캠페인하고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늘리는 운동을 하지만 네.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버리자. 앞으로 계속 더 키워나갈 겁니다. 댓글에 우리 독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MSE 분은 이 정도면 위인이래요. 아유 이 정도면 위인. 그리고 안윤희님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걱정하시는 많고요. 예. 전원일기님은 앉은 걸 2024년 국회로 보내자는. 저는 네? 저기 제도권에는 관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 그다음에 거리의 캠페이너로. 네. 그다음에 오마이. 네. 할 수만 있다면 오마이티비에 10년 근속 출연으로 아이고. 10년 장기 근속 근무가 아니라 10년 출연 제가 지금 이 핫피플 출연한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 10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발 자르지 말아 주세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오이가 네. 저희가 고맙죠. 네. 네. 오마이 TV 구독하기 좋아요. 네. 135만인데 140만 만듭